안녕하세요, 마을햇님이에요. 오늘은 사용하던 미니램프 있잖아요. 이 더러워진 미니램프를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봤어요. 그럼 시작해볼게요.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지금 조만한 마을 홈페이지에서 작품 경매가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? 조만한 마을 PC 버전에서 작품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. 새로운 작품들이 매주 업로드 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. 레진아트 하면서 램프 쓰다 보면 이게 점점 더러워지잖아요. 오늘은 이 램프들을 새롭게 탄생시켜 줄 거예요. 네일리무버나 아세톤을 듬뿍 묻혀서 닦아주면 돼요. 그러면 위에 코팅이 벗겨지면서 얼룩들도 같이 지워져요. 그럼 이렇게 깔끔한 램프를 만날 수 있어요. 필름지에서 마음에 드는 레터링을 하나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모양을 따라서 대강 자르면 돼요. 프레임에 레진을 묻혀서 램프 가운데 붙여주세요. 가운데 레진을 조금 올리고 그 위에 필름지를 눌러서 붙여주세요. 그리고 프레임 안에 레진을 한겹 채워서 1분 큐어링 해주세요. 위에 레진을 통통하게 올려서 볼록하게 코팅해 줄게요. 립글로버에 전체적으로 레진을 묻히고 램프 위에 올려주세요. 글로벌을 다 올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레진을 한겹 발라주세요. 레진을 더 올리고 표면이 매끈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요. 위에 공예용 호일을 조금 올려서 찢어줬어요. 글로벌 주변에 자연스럽게 흐트러뜨려요. 한번 큐어링하고 표면에 우둘투둘한 요철들이 있어요. 이런 요철들은 코팅제로 코팅해서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어요. 표면이 매끈해지면 이제 완전히 큐어링 해주세요. 이거는 부드럽게 마감할 수 있는 매트 코팅제예요. 코팅제를 바르고 스펀지로 두들겨서 발라주세요. 코팅제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두드려요. 저는 무광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무광으로 마저 다 코팅할게요.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. 포트에 선을 연결하고 다리를 세우면 이렇게 완전 새것 같은 미니 램프가 완성됐어요. 완성한 이 미니 램프로 간단한 네잎클로버 스마트톡을 만들어 볼게요. 스마트톡 위에 링 프레임을 고정하고 링 프레임 바깥에 군번줄을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.
한번 큐어링해서 고정하고 다음은 바깥에 두리에다가 곰번줄을 둘러줄 거예요. 프레임 안에 레진을 채우고 아까 썼던 공용 호일을 조금 넣어주세요. 한번 큐어링하고 이번엔 클로버를 넣을 거예요. 먼저 레진을 한 겹 다시 채우고 클로버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넣어주세요. 클로버 위를 덮어서 큐어링 할게요. 고점도 레진을 올려서 볼록하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끈하게 코팅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이 스마트 톡은 여기 다리가 두 개 달려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